자, 오늘은 시간에는 건강식 제2부. 자, 1부는 지난 시간 했고, 1부 강의에서는, 왜 채식이 건강식인가? 그 이유를 1, 2, 3 해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 우리가 건강식을 해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 그 먹는 양이 적당해야 된다는 것. 그 이 적당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주관적입니다. 아시겠죠? 박사님이 정해 주세요.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결국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이 정도가 적당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말도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해 주는 만큼 잡수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식사 시간에 종이 울렸다. 그래서 접시를 들고 이제 뜬다. 밥을 뜨고 그다음에 반찬을 뜨고 할 때도 다 그 뜨고 할 때도 누군가가 이제 됐다 그만 떠라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예, 그래서 그 밥 뜰 때도 반찬 뜰 때도 우리는 사실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냐? 그 목소리의 주인 뜻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동에서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뜻은 더 뜨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너무 많이 떠와서 먹어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먹어보면, 또 하나님이 이제 좀 남았지만, 수저를 놔라. 이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 선택을 주장하고, 저도 가끔 그래요. 자, 상구야. 요 정도면 딱 좋지 않냐? 그럴 때 제가 여러 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좀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라고요. 그래 좀 더 뜨고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음성이 뭐예요? 그 하나님 선생님 맞다는 걸 우리가 느껴자. 그때 내가 딱 그만 먹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할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절제라 그럽니다. 이 절제라는 말이 절제. 이게 어감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마치 절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음성대로 절제를 하면 내 모든 세포나 모든 것들이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절제 자체가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그 부절제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도 내중심적 자유, 자기중심적 자유는 결국 무슨 자유예요? 욕심 부릴 수 있는 자유, 과식할 수 있는 자유, 술 처먹을 수 있는 자유. 이제 이런 결국 내중심적, 자기중심적 자유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고 죽이는 자유예요. 그런 사망적 자유. 그 자유를 주장하고 그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 보고 귀속말로 속이는 존재는 누구요? 그것이 악령이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도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와 악령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자유는 완전히 정반대로 다른데, 결국 악령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자유는 결국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라는, 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자유. 환자의 상태에서 얘기하면 치유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또는 뭐예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자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라는 그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진짜 생명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과식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나는 과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언뜻 들으면 뭐 과식할 수 있는 자유, 뭐 그러면 말이 되는 것 같아도 그 자유의 결과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참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제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 건강에 손해를 봐. 절제를 했을 때는 참 건강에 유익하지만 절제가 없어지면 과식하고 부절제하면 결국 건강에 손해를 봐. 왜 건강에 손해를 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왜 건강에 손해를 봐요? 건강에 손해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을 못 받는 손해. 그렇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도 생명이 우리 유전자에 와서 그 생명 마음껏 우리 유전자를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치유될 수 있도록 활동시켜주는 그 생명을 내가 부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식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부절제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부절제가 과식,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부절제가 무슨 부절제예요? 운동 부절제입니다. 이제 운동을 쓱 이렇게 해보면 점점 몸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걸 여러분 느껴요. 그러면 은근히 뭐예요? 욕심이 생겨. 빨리, 더 빨리, 더 많이 좋아지고 싶어. 그래서 운동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여러분이 다 실제로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시행착오 끝에 배울 수 있는
절제입니다. 운동 절제를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보고 당신은 요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결국은 아무도 나 자신도 내가 영양학 박사라도 내가 의학 박사라도 오늘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없게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얘 몸에서 상구의 몸에서 오늘 무슨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영양소가 많은 물질을 많은 음식을 어떻게 생각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들이 그 독이 있는 그 먹한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뭐가 생각나게 해요? 수치 생각나게 한다. 아시겠죠? 기린이 그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잎사귀를 먹고 나면 뼈가 땡기게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철저히 생명적인 하나님으로서 각 분야에 아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시라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핵심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과학자들은 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식물이 무슨 지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식물을 관찰을 하면 진짜 지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가 장난감을 시골 할머니한테 자랑하려고 최근에 아빠가 사준 그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이 손자가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손자가 보내는 전파 신호를 장난감 자동차가 받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전혀 몰라. 할머니는 그저 뭐만 보고 있습니까? 자동차만, 장난감만 보고 있어요. 아, 그 장난감 자동차가 자기 이렇게 오더니 뺑그르르 자기를 돌아서 또 손자한테로 가고 신기해서 너무너무 신기해.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이야, 역시 서울 장난감들은 똑똑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장난감도 지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는 말은 그 말하고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장난감 자동차의 지능이 아니죠. 누구의 지능이요? 손자의 지능이지. 그래서 손자를 보지 못하고 그 장난감을 조절하고 있는 전파 신호로 조절하고 있는 손자의 그 기술과 지능을 보지 못하고 장난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손자의 지능이 마치 장난감의 지능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식물 지능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예. 네. 사실은 하나님이 식물의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마치 다 처리를 하는데 마치 식물 자체가 조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과학자들이 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냐 하면, 자, 여기 이제 식물에 잎사귀가 있습니다.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식물, 잎사귀를 갉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은, 이 식물은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왜? 그 지역에 이 식물의 개체수가 자꾸 줄어들어간다. 그러면 그 식물은 자기를 보호해야 될 필요를 느낄까요? 느낄까요? 느낀다, 손 들어. 못 느낀다, 손 들어. 네. 나머지는 뭐예요? 못 느끼죠. 누가 느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런 식물의 개체수가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누구만 알아요? 식물들도 모르죠. 나 같은 식물이 이 지역에 아직도 충분해. 아니, 너무 부족해. 이 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시다가, 아하, 이 식물의 개체수가 너무 줄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멸종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식물을 보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애벌레가 딱 붙으면 이 잎사귀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세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세포 속에 이제 이렇게 이 특정 식물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우, 하나님은 이 애벌레들이 이 식물을 다 또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이 식물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이미 유전자에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제, 얘가 붙었구나. 이 애벌레들이 식물을 다 먹어버리면 이게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식물 세포 안에 예비해 두신 그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켜지면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냐 하면은 이 소화를,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먹었을 때 이 잎사귀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 능력을,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입력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물은 그런 유전자가 자기 잎사귀 세포 안에 있다는 거 알까요? 우리도 모르는데 식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식물은 몰라요. 그 식물은 자기 자신은 전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도 이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식물 잎사귀 세포 안에 입력해 두신 이 초록색 유전자를, 하나님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짠 하고 켜주시면,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돼. 그래서 여기 써놨죠.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하면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 네, 배탈남. 배탈이 나요. 어배야. 하는 동안에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럼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땅바닥으로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참, 식물이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근데 그 지역에 개미가 별로 없다. 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애벌레가 여기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주위의 잎사귀들의 그 세포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 자, 이제 이거는 노란색 유전자야. 이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켜주시면, 말벌들이 참 좋아하는 향기가 나. 그래서 저 멀리 있던 말벌들이, 아, 어디서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턱 와보니까 뭐가 있어? 애벌레가 있거든. 그래서 말벌들은 이 애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참으로 기똥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지능인 줄을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지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식물의 지능. 그러니까 그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그렇게 머리 좋은 과학자라도 결국 누구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능이지 식물 자체의 지능일 수는 결코 없다. 예.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뭐를 시켜주실 수가 있어? 절제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절제시켜주실 수가 있다면 그것은 부절제로부터 오는 사망적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운동 부절제 때문에 과잉 운동 때문에 제가 참 아 참 마음 아픈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과잉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뭐예요? 의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아 운동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유전자들이 켜집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운동을 게을리하면 많은 중요한 유전자들이 꺼져요. 왜? 운동을 해야 우리가 뭐예요?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생동감이 나고 이런데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몸 자체의 움직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감정 상태 이런 것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활동하지 않고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정말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좋은 아주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또 운동을 하고 나면 또 정말 여러분 내 컨디션이 참 좋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꾸 빨려 들어가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과잉 운동 과잉이 돼버려. 그래서 이 과로하면 유전자 꺼져요. 부절제하면. 그래서 컨디션이 악화돼. 그래서 그거를 또 회복하는데 한 3-4일 어떤 때 한 일주일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간간히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지능으로도 우리가 절제마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 가시면서 시행착오 끝에 이 정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제가 아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다? 하나님은 허발나게 아주 천지 백가리로 만들어서 비싸지 않도록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그 뭐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비싼 거, 어떤 귀한 거, 뭐 이런 거를 내가 사 먹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런 생각은 일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거짓의 세상은 이 조건적 세상은 계속 이 지금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병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꾸 돈을 벌라는 그런 건강을 상품화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그냥 아주 짙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면 어떤 특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띄워야 돼.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근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미국 TV 방송을 본다 이러면 그런 거 띄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뭐 영지버섯 바람이 분다든가 주겸 바람이 분다든가 그런 과도한 그런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아요. 이런 뭐 두부가 갑자기 시큼해진다든가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 대한민국의 아주 고유한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나라가 조그만고 그 조그만 나라 안에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복잡복잡하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만 하면 뭐예요? 쫙쫙 퍼져나가서 온 전 국민이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면은 참 재밌는 면이기도 해요. 진짜 재밌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로 이민 간 사람들이, 차, 여기는 천국이구나. 정말 특히 그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천국 끝에, 자연은 뭐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래요. 소음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막 그리고 그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막 천국이야. 그런데 지겨워. 지루한 천국.
뭐 재밌는 일이 없어. 아시겠죠? 근데 한국에 하면 지옥 같아. 근데 참 재밌는 지옥이야. 그래서 재밌는 지옥과 그래서 근데요 그게 어느 편이 중요할까? 결국 재밌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아무리 천국이라도 뭐예요? 지루하면 못 사는 거 같아. 예.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재밌냐? 재밌는 게 뭐냐? 요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재밌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를 가서 재밌지, 재밌는 거를 개발을 하면 거기는 이제 재밌는 천국이 될 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꾸 이 건강이 상업화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하여 무언가를 과대 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히 이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에서는 이 유럽이나 독일이나 그래서 과대 선전 특히 먹거리에 있어서 과대 선전 이거는 지극히 드물게 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떤 거를 과대선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거를 뭐요? 과도하게 나쁜 평가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뭐가 제일 좋고 탁 이렇게 해서 조건적으로 나열해놓고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뭐 300 뭐 이러는 뭐 백미하고 뭐 뭐요 흰설탕하고 또 뭐 뭐 예? 밀가루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괜히 그 영양소의 그 섭취를 어떻게, 균형된 섭취를 방해하고. 왜? 그런데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요구하는 그런 영양소를 어떤 경우에는 고루고루 균형지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런 잘못된 그 식생활에 관한 지식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풍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풍조가 일어나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미국 사람들이 겁내는 것이 폐암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오랫동안 폐암이라는 병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폐암도 이게 얼마 전부터 한 10년, 15년 전부터 폐암 환자가 슬슬 발생하더니 요즘은 뭐 아주 흔한 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그 폐암 사망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폐암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폐암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더 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도 이 폐암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폐암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연구비 지급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 왜 폐암에 걸릴까? 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고 하면, 이제 폐암 환자들을 뭐 한 500명을 모으고 건강한 사람들을 한 500명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피검사를 쫙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검사를 피를 뽑아서 했는데 그걸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의 그런 연구 목표가 뭐였냐 하면 폐암 환자의 피 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과 건강한 사람들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물질들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다른 건 다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 무슨 차이가 났냐면 이 피 속에 있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베타카로틴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당근 그 색소 주황색 물질 색깔을 내는 색소 그 베타카로틴의 수치가 폐암 환자에게는 뚝 떨어져 있고 아시겠죠?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혹시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그 베타카로틴 부족증 때문에 폐암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매스컴에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스컴도 이제 인기 요즘 말로 포퓰리즘 그러죠. 자꾸 경쟁 심해지니까 이제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과대하게 때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과연 베타카로틴 수치가 낮은 사람이 폐암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발표를 하면 매스컴은 어떻게 대중들에게 발표를 할까?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매스컴이 그렇게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 이 TV 뉴스 이런 데 나오는 걸 다 신문 이 기자들이 쓸 때는 많은 경우에 이거를 뭐예요? 이 발표를 한 과학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은 어떻게? 베타카로틴이 부족할 경우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발표를 딱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자님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보고 야! 그러면 베타카로틴 많이 먹어야 되겠네? 그럼 베타카로틴 들어있는 게 뭔데? 아, 뭐 주황색 색소가 어쩌고 저쩌고. 아, 이제 그런데 육식을 많이 하면요. 그런 채식이 땡기질 않습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 당근 자꾸 씹어먹고, 어? 이래야 되냐? 아이쿠, 나 이제 질색인데, 아, 이래 싸우니까, 제약회사에서 뭐요? 뭐를 만들면 돈 벌겠습니까?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들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각 제약회사에서 경쟁적으로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들자. 당근 안 먹어도 된다. 요것만 먹어라. 요거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불티가 나게 팔린 거야. 이제 이 대중들은 이런데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자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막
단 거는 먹기 싫고 고구마 미국 사람들은요 고구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예. 뭐 그래요 이 과일 이 고기를 많이 먹는 체질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베타카로틴 알약이 막 팔리는데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폐암 안 걸리려고 어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좀 억울해 왜냐하면 이 베타카로틴은 알약은 알약인데 이게 약이 아니 약으로 정부에서는 약으로 취급해 주지는 분류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식품 보조제지 이건 약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게 약으로 분류가 일단 됐다 하면 값이 뭐예요? 10배로 뛸 수 있고 20배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게 식품보조제로서 분류가 돼서 만들어냈는데 값이 너무 뭐예요?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식약청에다가 이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억울하다. 이게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이게 폐암 예방제로서 자격이 있는데 폐암 예방제 그러면 그건 약이 되거든. 그런데 이게 식품 보조제로서 그냥 저평가되고 있으니까 승격시켜 달라.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좋다. 이 폐암 환자들이 그 이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낮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사실상 너희 제약회사들이 만들어서 지금 식품 보조제로서 만들어서 지금 상품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상품 식품 보조제를 먹고 폐암이 실제로 예방이 되었다라는 현실적인 증거는 아직도 없다. 그래서 그런 증거를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보고 그게 확실하다고 확신이 들면 폐암 예방제로서 베타카로테인을 승격시켜 주겠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고 하면, 이제 이 꼴초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니까, 꼴초들을 2만 명을 모집해라. 그래서 반반으로 나누라. 그래서 이쪽 만 명 꼴초들한테는 너희들이 지금 상품화에서 팔고 있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어떻게 매개 공급해라. 그리고 이쪽 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틴 알약이라고 하면서 그냥 밀가루 알약. 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해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위약 또는 플라시보라고 그럽니다. 왜? 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먹는 이것이 진짜 베타카로테인일까? 밀가루 알약일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공평한 결과가 나오니까. 왜? 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10년을 해라.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 꼴초들 2만 명이, 예? 2만 명이 베타카로틴 먹은 꼴초들하고 밀가루 알약을 먹은 꼴초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10년 후에, 예.
폐암 발생률을 비교를 해보고 결정하겠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 회사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목표가 뭐예요? 자기들이 생산하는 식품 보조제 베타카로틴을 폐암 예방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연구 개발비라고 그럽니다. 연구 개발비가 엄청 들까 안 들까? 엄청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험 대상으로 뽑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실험 대상이 되어 주시는 분에게는 뭐 얼마를 지불한다. 자, 뭐 그거는 세 발을 피우고 여러분 그 2만 명을 그거를 막 지급하고 우편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사람들이 골초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예요? 정기적으로 피 뽑고 또 모집해가지고 또 엑스레이 찍고 이게 보통 일이었어. 막 생각지도 않는 연구 개발비가 뭐예요? 엄청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6년 정도 그 연구를 계속했어요. 아, 제가 여기서 가마 주사를 튕겨 보니까 뭐예요? 10년 하다가는 이게 나중에 폐암 예방제로서 성격을 받더라도 이게 계산이 안 맞아. 재산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엑스레이 찍어야죠. 매 6개월마다. 여러분. 그 뭐, 그 피검사도 계속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피검사 값도 얼마나 들어가? 이게 2만 명이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6년을 하다가, 제약회사들이, 야, 우리 10년 하다가는 뭐예요? 그래서 성격을 받더라도 본전을 찾기 힘들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하고,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식약청에다가, 이제, 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좋다. 식약청에서. 좋다. 그러면 한번,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 6년이래, 10년 정도 돼야 이게 믿을 수 있는지만은, 너희들이 10년 못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금 6년간의 그 연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충분히 그 식품보조제로서의 베타카로틴 알약도 확실히 폐암을, 그 담배를 꼴초들에게 폐암 발생을 어떻게 상당히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나오는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5%, 10%, 15%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total mortality percent입니다. total mortality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사망률 이 말입니다. 전체 사망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기간입니다. 1년 후에 사망률, 2년 후에 사망률. 그 사망률의 이제 횟수가 지나갈수록 사망률이 점점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은
누구 사망률이냐 하면 실제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이 보라색 점점점의 사망률은 밀가루 알약 먹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래요. 누가 더 많이 폐암 걸려서 죽었어요? 이게 기야말로 루시야. 아주 그냥 억장이. 예. 네. 이게 이제 의사 미국 의사 신문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의사 시험에 이것이 발견되고 난 뒤에 avoid,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adding은 첨가하는 거죠. add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어디에 첨가하는 거? 음식에. 음식, 일반 음식을 먹으면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첨가하니까 폐암 더 작을 수도. 이 결과를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왜 폐암에 걸린 환자들은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낮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베타카로테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낮은 것은 결국은 이 식물성 위주의 건강식을 하는 경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낮은 거지. 그렇죠? 낮은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건강식을 한다는 것이, 자, 우리가 그 베타카로테인, 자, 귤, 계란에도 베타카로테인 있긴 있습니다. 노른자 위에. 그거는 계란 자체 그 달기 만들어 놓은 베타카로테인이 아니에요. 엄마 암탈기 뭐 베타카로테인을 식물로부터 뭐예요? 식물로부터 섭취해 가지고 그거를 계란에다가 어떻게 자기 병아리가 생겼을 때 베타카로테인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위해서 거기다 저장해 놓은 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오늘 조금 오늘 아침에 조금 뺏어 먹었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전자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생각하면 참 그 같은 베타카로테인을 먹어도 베타카로테인을 알약으로 먹는 거하고 당근으로나 고구마로나 저기 귤로라나 이렇게 먹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알약 먹는 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베타카로테인이냐? 그럼 어떻게? 나는 당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됐네. 그 알약을 입에 넣고 어떻게 하면 돼? 아, 베타카로테인 먹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도 이런 식으로
먹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에서 나는 그 귤이 참 맛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맛있는 것도 있고 안 맛있는 것도 있지만 참 귤이 맛있어요. 그 귤에 베타카로틴, 비타민 C 풍부히 들어있죠. 그런데 그거를 알약으로 먹는 게 낫겠습니까? 귤 자체로서 먹는 게 낫겠습니까? 귤 자체. 왜? 왜? 알약으로 탁 먹어버리면요, 유전자 켜질 일 있게 없게. 전혀 유전자 켜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타카로틴을 귤에다가 온갖 과일이나 이런 고구마나 이런 데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저 귤을 하나, 아이, 웬 귤이야? 그러면서, 이제 집어서, 이 귤 참 이쁘게 생겼다. 벌써 거기서부터 뭐예요? 유전자 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선미 속에 들어있는 그 생기, 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다 생각하고 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돈만 생각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귤도 다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딱 집에다 포장 딱 하고. 그 이 귤을 어중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포장비도 뭐예요?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조주가 왜 이렇게 바보스러우냐? 왜 그 과일도 울퉁불퉁 모양도 뭐 이렇게 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제가 바보였어. 그래서 이제 탁, 벌써 모양, 그 다음에 뭐예요? 색깔. 참 색깔도 곱다. 그래서 향기도 한번 맡아보면, 이게 총체적으로 유전자를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까면 벌써 뭐가 나와? 침이 나와. 왜 침이 나와요? 예. 그 모양과 색깔과 향기와 이것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까지도 켜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질까, 안 켜질까? 그럼요. 이게 총체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까가지고, 그거 뭐예요? 아이, 새콤달콤 너무 맛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먹기 너무 뭐예요? 안 까. 그래서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이거 좀 먹어봐. 이 귤 이거 진짜 맛있네. 그래서 이제 한 조각 떼서 주면 마누라도 받아 먹고 뭐예요? 뭐 진짜 맛있다. 오, 야. 그럼 또 진짜 맛있지? 또 이래서 하면서 유전자 더 켜져.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거 다 먹고, 이것도 맛있게 생겼는데? 하고 집어서 또 가서, 딱 먹어보니, 여보, 이건 당신이 준 것보다 더 맛있어! 그러면서 그걸 까가지고 뭐예요? 몽땅 남편한테 주네? 당신도 먹어야지. 아니야, 당신 다 먹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베타카로틴, 요거는 이성적일 뿐이야. 무슨 적은 없어?
감성적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 감성적 부분을 다 하나님은 고려해서 기똥차게 만들어 두신 거죠. 그렇죠? 참, 여러분, 이런 것을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영양소만 따지고,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뭐, 어디를 가면 또 뭐, 금식해야 된다. 왜 금식을 해요? 왜? 여러분, 여러분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먹는 것 자체가 금식다운 금식입니다. 왜? 요즘은 여러분 삼겹살 안 먹잖아. 짜고 매운 것도 안 먹고, 그렇죠? 그런 거를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나쁜 거.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좋은 음식은 절제해가면서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이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여러분 특히 잘 먹지를 못하는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 항암 치료 받고 나면 또는 수술 받고 나면 먹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암의 특수성산 또 먹지도 먹기가 힘들게 돼서 그래서 암세포들은 잘 먹어야 되는데 또 이 암 환자들도 또 굶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체중을 쏙 빼버리고 기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암 자체가 영양소를 조금씩 뺏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암 환자가 무슨 뭐 단식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디톡스니 뭐 이런 거 뭐 독소가 또 병을 일으킨다네 여러분. 독소가 병 일으키는데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된다? 채소즙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아이고 막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만들어내가지고 그 이제 배 후에 보면 뭐예요? 녹즙기가 있어가지고. 이 암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런 상품화, 건강 상품화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 식생활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분 DNA 책 2권에 들어가면 자질구레한 부분 쫙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 뭐 이 정도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뭐냐면 이제 박사님 생선은 어떻습니까? 저도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여러분이 이제 2부 세미나 끝나고 이제 참가자들이 전혀 없을 때는 우리 여기 주방에 공이모라는 분이 이 생선 조림을 기똥차게 해요. 그래서 이제 조림을 아주 맛있게 해서 우리 이제 우리 식구들만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먹는 수가 있어요. 혹시 진짜 먹고 싶으면 우리가 기뜸 해줄 테니까 그날
서울서 오시려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고기는 절대로 안 된다. 한 조각이라도 먹어봐라. 큰일 난다. 이런 그런 사상으로 뉴스타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유연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유연하라고 얘기하면 자꾸 또 타협하라고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결국은 얘기를 해 보면 그래서 이제 타협하라고 한다 그래 놓고 요즘 이상구 박사 많이 타락했더라. 막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일이고. 그래서 유연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손자가 두 달 동안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다고 그렇게 애소를 하는데 뉴스타트 하는 사람 아이스크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래 놓으면 그게 행복한 뉴스타트겠어? 과연 지속성이 있겠어? 여러분. 그럼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기린도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린에게도 유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뉴스타트도 뉴스타트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안 돼. 아시겠죠? 부드럽게. 자, 이제 성경을 보면,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생선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건강식을 하되,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이런 거는, 이런 거에서, 이런 차원에서만 먹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레위기 이제 11장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생선 얘기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여기 레위기 11장 보면 뭐 각종 그 짐승들 뭐 짐승 뭐 그래서 새김질 하는 짐승 뭐 굽이 갈라진 짐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은 희한하게 너희가 안 먹어야 될 그런 짐승들도 있고 먹을 수 뭐요 있는 짐승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짐승들보다 일단 여러분이 정말 그 육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어떤 때냐 하면 한동안 너무 이 식생활에 부족이 너무 심했을 때 제가 한 번은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거기서 한 열흘을 있으면서 각 도시별로 뭐 이 도시 이틀 저 도시 뭐 3일 이렇게 댕기면서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 뉴스타트 교육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지금도 아마 루마니아는 별로 경제 발전이 이런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주 가난해. 네. 가난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이 뭐 간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 왔다, 100명이 왔다 이러면 이제 단체 식사가 너무나 뭐예요? 부실한 거야.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강사라고 해서 저만 혼자 뭐 따로 뭐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간호사나 그 의사도 같이 먹는데 하루 세 끼가 막 죽겠는 거야. 부실해서. 그래서 거기는 세상에 예, 여러분 바나나 한 개도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세미나가 다 끝나고 이제 LA 공항에 탁 도착하니까 막 세상에 막 식당 간판을 보니까 막 다 먹고 싶더라고. 무엇이든지. 자,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역시 육고기나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도 많고 지방도 너무 많고 오염물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생선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 사는 것 중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까 먹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걸로는 피하라. 이거요. 이래 버리면 대부분이 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 둘 다 있는 거 찾으려면 몇 가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무슨 뭐 오징어니 게니 뭐 홍게니 영덕 대게니 뭐 새우니 뭐 저 새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뭐 다 제외요. 전복 뭐 조개 뭐 홍합 뭐 이런 거 다 끝이야.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 뭐뭐예요? 네? 몇 가지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조기. 붕어? 붕어 좋아요. 붕어, 뭐 돔, 뭐 우럭, 뭐 몇 가지 안 돼요. 다 이거 좀 비싼 생선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제 연어 뭐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그 본래 값이 없어요. 다 공짜인데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제가 그때 단골로 이용하던 그 뉴 서울 호텔이라 호텔 그 호텔에 이제 아래층에 1층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아주 음식을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 조기구이. 그런데 미국 조기는 한국 조기보다 한 네 배 다섯 배로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2인분을 시켜가지고 식당에 안 내려가고 방에서 먹었습니다. 왜? 이상구 박사도 조기 먹더라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 그래가지고 와 눈 깜짝할 새 그냥 두 마리를 다 해치웠어. 그래서 근데 저는 연어를 참 좋아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런 것만 먹어라.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그 참 궁금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만 먹으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뭐 무작위적으로 뭐 이랬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뭐 개니 뭐 이런 조개니 새우니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훨씬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 다음에 보면 다 뭐예요? 깊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로 연안에 가깝고 그래서 특히 조개들은 뭐 하는 거요? 모래 청소부. 이 새우들도 그 더러운 물 청소부로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염이 너무 심해. 아시겠죠? 근데 뭐 요즘은 이거 뭐 특히 또 후쿠시마 이후로는 이거 참 고민입니다. 후쿠시마 이전에는 수원 오염이 좀 문제가 됐지만 그래도 수원 오염은 그 정도로 걱정해야 될 만큼 치명적이는 지금 않다 그런데 요즘 이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심각해지니 이제는 뭐 비늘 있고 진드름이 뭐요 있어도 좀 문제니까 여러분 너무 자주 애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 정상강할 때 조금 먹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어떤 결정적인 과학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 비늘도 없고 진드름이 없는 것들은 발암 물질 중에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아질산 아민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아질산염과 아민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결합을 해서 생긴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이 아질산염은 어디로부터 되느냐면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그 자체로는 전혀 발암 요소가 없습니다. 아직은 무해한 거예요. 그럼 이 질산염은 어디에 많으냐? 채소에 많습니다. 그러면 요 아질산염이 아민하고 합했다 하면 이게 이제 심각한 발암 물질이 되는데 이 아민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해물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이 해물 중에도 아민 함량이 높을수록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아질산염 섭취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절인 채소를 많이 먹잖아. 그렇죠? 김치, 장아찌, 뭐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죠. 뭐 닭꽝, 뭐 나나찌개, 뭐 찌개모노, 뭐 이래 싸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소를 절여가지고 맛을 아주 다양하게 내는 그런 조리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민이 제일 많은
많은 해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최고로 많은 것이 오징어입니다. 네, 오징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게 종류, 새우 종류. 이제 이렇게 되고 아민 함량이 가장 적은 그 해물이 바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런 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잘 어떻게 분류해 놓으신 것 같아. 자, 이제 그렇게 참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 계란은 저도 계란 안 먹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 한 4, 5년 동안 계란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영양학계에서. 어떤 영양학자들이 이제 나타나, 실험 결과, 우리가 계란을 피한 이유가 뭐예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알고 계란을 먹으면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영양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계란을 실험 동물에 먹여도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잘 안 올라간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실험 잘못한 거다. 반복을 해봐라. 그래서 반복을 해보니까 동물한테 먹여도 콜레스테롤이 잘 안 올라가고 사람들이 먹어도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잘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계란 안에는 특수한 그 레스친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콜레스테롤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다. 그 연구 결과를 듣고 나니까 그 참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병아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병아리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 와서 이 계란이 이게 비건강식으로 분류가 됐다가 최근에는 먹어도 건강에 그렇게 해로운 거는 아니고 또 계란이란 건 그 속에 각종 영양소가 뭐예요? 총망라해 있어.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재검토해 보다가 그렇잖아도 계란이 조금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계란을 규제에서 풀었습니다. 아시겠죠? 풀고 그래서 계란을 뭐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오늘 나온 계란 있죠? 알이 좀 작죠?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참 좋아요. 예. 네. 그게 우리 농장이 있거든요. 양양에 있는데 거기 지금 닭을 키우고 있는데 닭들이 주로 야생 닭이 많아요. 그 걔네들이 다 풀 뜯어먹고 씹어먹고 온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 댕기면서 그래가지고 계란 맛이 참 좋습니다. 참 고소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2부 때는 조금 더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인원수가 좀
지금은 좀 이제 적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계란이 규제에서 풀렸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란 너무 어떤 것도 너무 많이 잡수지 말고 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부분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맛있는 행복한 생명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